He's the cutest one, isn't he? First time I see your smile.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얻게 된다. 이에 그의 우울했던 인생이 180도 바뀌는데. 미하일은 아내가 출연하는 오페라인 백조 부인의 의상과 무대를 디자인하고 아내와 아들을 모델로 한 그림을 그리는 등 이전과는 정반대의 작품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들이 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Where's my son? Where's my son? Where's my son? 결국 그는 미쳐버리고 만다. 미하일, please put yourself together. 미하일. 그 후 미하일은 다시 미친 듯이 악마 그림만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아이 돈트 라이크 잇. Who's there? Hey. What are you doing here? Hey, I'm talking to you. 심지어 전시 중인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몰래 미술관에 숨어들어 색을 덧칠하기까지 하는 등 기행을 일삼는데. Let's go of me. Let's go. I'm not done yet. I have to finish it. I have to finish it. 급기야 정신병원에 수감된 미하일 브로벨은 결국 1910년 사망하는 순간까지 그곳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 당시 그의 사인은 결핵이었지만 그가 추운 날씨에 일부러 밖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자살로 결론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후. Did you hear the rumor? Probel went crazy because he sold his soul to the demon. Really? Is that why he made this piece? If you want your son back, sell your soul to me.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소문이 돈 것이었다. 이렇듯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수많은 악마의 그림을 그린 화가 미하일. 그렇다면 앉아있는 악마는 정말 악마의 영혼이 깃들어 그림의 색이 변한 것일까? 조사 결과, 그림의 색이 변한 이유는
청동가루 때문이었음이 밝혀지는데, 그림을 그리던 당시 미하일은 악마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반짝이는 질감의 재료를 사용하고자 했고, 이에 청동가루를 택한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청동가루가 점점 변색이 됐고, 이에 그림이 까맣게 변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었다. 이후 미하일의 사연이 알려지며 그의 불우한 인생을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기 위해 미술관을 찾고 있다고 한다.